할렐루야. 에스겔 15장 들어가자. 주님은 그릇되어 제갈길로 갈 수밖에 없고 또한 여러분들이 불법을 저지르 우상 숭배와 제약 속에 범죄 속에 여러분들은 살고 있으라는 것을 성경은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더러운 데 내버려 뒀다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한 거예요. 자신을 더러움에 내버려 두도록. 주님은 보호자고 구원자입니다. 주님께서 보호하지 않고 손을 뗀 것은 더러움에 내버려 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럽게 만든 게 아닙니다.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렇게 표현한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은 믿는 영혼의 보호자요 믿는 영혼의 구원자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모든 죄악으로부터 보호할 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리에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도록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구원하는 주님이고요. 그러므로 태초의 말씀은 우리의 시작이요 태초의 말씀은 우리의 구원자요 태초의 말씀은 우리의 반석이 되었고 태초의 말씀은 우리의 요새와 산성이 되었고 태초의 말씀은 우리의 성전이 되었고 태초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게 되게 하셨고 태초의 말씀은 우리 구원의 뿌리 되시고 태초의 말씀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었어요. 그 태초의 말씀 위에 세우려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주님께서 행하실 일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약속이고 그 약속은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주님이 노하여 우리를 쳤으나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고 회복시키는 그날에 그 회복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영혼이 멸망당한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쌍히 여기사 긍휼을 베풀어 그들의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이 땅에 내려오는 날입니다. 그 은혜를 거절한 자는 자신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임할 것입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았던 간에 하나님은 다시 그 모든 죄악을 용서하고 또한 그 죄를 짓게 할 죄를 없이 할 때 여호와인 줄 알게 하고 또한 주님이 자신을 내어주어 그것이 진리의 사랑인 것을 여러분들로 알게 한다. 그리고 주님은 그 생명을 영원토록 찬송케 하는 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그 은혜를 받는 우리의 영혼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원한 주님의 찬송이 되는 날이에요. 우리 자체가 찬송이 됩니다. 왜? 그분에 의해서 있는 자니까. 우리의 삶의 질이 풍요로워지고 영원해지고 영원해진 것은 내 주 예수의 생명 때문에 내 주 예수의 사랑으로 인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주님은 15장 1절로 여러분의 영 상태를 표현합니다. 14장은 우상 숭배 그리고 그 우상으로 범죄한 여러분들의 영 상태를 표현했고 또한 그것을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습으로 15장을 표현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포도나무는 바로 여러분 개개인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도하는 자로서 예수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산다는 자로서 신앙을 가진 자로서 종교인으로서 여러분들은 뿌린대로 거두는 진리의 나무예요. 그 포도나무에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은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겉의 모습으로 봤을 땐 예수님과 똑같은 포도나무인 진리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네가 예수를 믿고 구원자로 주님을 찬양하는 네가 남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은 사람을 포도나무라니까 뭐 할지 모르지만 사복음서에도 사람은 나무로 비유합니다. 속이는 자의 눈을 뜨게 하니 무엇이 보이냐? 그랬더니 나무를 보나이다. 그 나무가 뭐하냐? 나무가 걸어다니나이다. 그 나무가 바로 모든 인생이에요. 주님은 그 나무를 포도나무라고 표현합니다. 진리로 시작된 나무요. 또한 진리의 열매를 맺을 나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포도나무가 진리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예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다른 비유로서 말씀하십니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지니 그랬어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진짜 참포도나무의 영적 열매 나무라면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하지만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지니. 여기서 표현한 모습은 진정한 포도나무의 모습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진짜 사람은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한테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행하시고요. 예수님은 그 행하시는 하나님과 하나고요.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진리로 시작된 태초의 말씀으로 시작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적 모습은 포도나무입니다. 근데 포도나무가 다른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어떤 사람보다 나은 게 없대요. 더라도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면 더더욱 여러분들은 포도나무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에서 포도송이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진리가 없는 나무예요. 뿌리가 나무를 보존한다 그랬어요. 근데 나무가 뿌리를 보존하려고 그래요. 예수를. 예수님이 그 나무를 보존한 것입니다. 뿌리가 나무를 보존해야지만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송이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고 성령의 열매는 성경에 써 있듯이 여러분들이 행할 성품과 인품이에요. 그 성품과 인품은 좋은 것이다가 아니라 신성 자체입니다. 저 사람이 좋은 마음을 얻었다 하는 여러분들은 그냥 좋은 마음으로 보겠지만 영적 좋은 마음은 신성이에요. 그 신성이, 그 성품이, 그 인품이 신성으로서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고 여러분이 갖고 있지 않던 성품이고 여러분이 갖고 있지 않던 인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쓰지 않던 마음이고요. 그 마음을 쓰게 될 때 그 마음이, 그 성품이 여러분한테 평강과 평안을 주라니. 이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주님의 신성입니다. 왜? 뿌리가 그 나무를 보존하기 때문에. 근데 나무가 나무를 보존하려고 하냐 보니까 포도송이가 성령 열매가 맺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나무가 땀 흘려 수고하고 수고해서 얻은 것은 가라지와 엉겁기 뿐인 자신의 성품을 봅니다. 결국 그러한 성품이 자신의 마음에 독이 되게 하고 그러한 성품이, 그러한 인품이 자기 영혼을 해하고 평강을 빼앗고 평안을 빼앗고 자신을 무정하게 냉정하게 만들고 잔인한 것이 자기 내면에 거하게 하는 것이 되었어요. 지금 모든 사람들 돌아보세요. 그 사람의 인품과 성품을 보면 그 나무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가 나쁘면 분명 그 나쁜도 나쁜 거예요. 좋은 인품, 좋은 성품을 만나게 되면 그 인품과 성품이 자기 위익을 위해서 지닌 성품인지 인품인지 알 수 있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겸손하고 의로움으로 광명함으로 자신을 포장한 자들이 있습니다. 며칠 지나도 그가 변하지 않고 그 광명한 천사로서의 빛을 비추는 것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참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 제 가운데 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황폐함 속에서 나와 진리를 따르고 십자가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참는 인품이 아닙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참는 거지. 하지만 때가 되면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영혼의 마음에 큰 상함을 주어서 믿을 사람이 없다는 배신감과 큰 상처를 주어 그 영혼으로 자신을 자학하고 비참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영혼 속에 고통과 괴로움만 남기게 하는 거짓된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 가증스러운 인품을, 성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2000년 전 예수님의 인품과 성품을 사복음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경험했듯이 그분의 인품과 성품에는 자기 위익을 위해서 의를 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주와 여러분을 위해서지. 사람들은 이러한 성품과 인품을 만나면 또 저 사람도 딴 사람처럼 변할 거야, 딴 사람처럼 속을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야 하고 시험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그들 마음에 더욱더 인품과 그 성품이 성령의 열매, 신성인 거 알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지니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고 나니 그 나무가 바로 그리스도라. 자신을 종기되게 한 자가 아니라 자신은 십자에 못 박고 자신 안에 자신이 아닌 주 예수를 종기되게 하였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 자신이 내 삶을 위해서 내 삶의 영의를 위해서 내가 땀 흘려 수고하며 남보다 더 특출나게 율법을 지킨 자로서 내가 남보다 더 열심과 열정을 내던 자라. 내 자신은 맺은 열매가 가라지와 엉겁뿐인 독사의 새끼의 모습, 교만과 오만과 자만으로 가득 차서 진정한 겸손과 진정한 성품을 보고도 그 예수님의 인품과 성품을 보고도 신성을 보고도 못 알아본 자신의 죄악을 봅니다. 오히려 이 율법은 나로 더 심히 죄되게 한 죄를 보게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인한 죄는 심히 깊이 숨어있는 모든 죄악까지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개입한 것은 죄가 더 심히 죄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단들, 사마리아 여인들, 세리들, 그리고 강도들, 살인자보다 더 큰 죄를 지닌 자신의 죄를 본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 사도 바울이 자신을 종기되게 하겠어요? 주를 잘 믿는 자신을 종기되게 하고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명예와 명성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부연과 아니란가 자기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위한 삶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진정한 사람, 예수 안에서 거듭나기 전 나의 모습도 진리로 수색된 포도나무의 모습이다. 하지만 이 포도나무는 참 포도나무의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모습을 부인하고 포기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그리고 진정한 참 포도나무, 진정한 사람, 주 예수를 내 안에 존귀되게 하려면 이것이 바로 자아를 죽이는 자요, 자신을 포기하는 자요, 자신을 내려놓은 자요, 자신을 십자에 못 박는 자요. 즉, 우리는 태초의 진리신, 태초의 말씀이시라는 그 포도나무로 말미암아 우리는 창조된 자입니다. 포도나무에서 창조했으니 우리도 당연히 포도나무죠. 그런데 우리는 죄악을 받아들여 육체가 된 거예요. 세상의 체락과 세상의 칭찬받을 명성을 얻을 그러한 포도나무가 된 겁니다. 이것은 참 포도나무의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한 태초의 사람이 아니에요. 진정한 태초의 사람은 예수라. 예수님은 자신 자체가 진정한 참 포도나무라 했어요. 진정한 참 포도나무란 여러분들은 진짜 사람을 본 날이고 진짜 사람은 참 포도나무예요. 태초의 말씀이란 겁니다. 그 태초의 말씀에 의해서 태초의 말씀대로 창조된 우리는 죄악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의 영광을 나타낼 우리 몸은 그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찬송할 자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을 신을 섬기고 또한 주님이 아닌 삶을 살기 때문에 죄악을 통하여 그들은 종노릇한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모든 것을 다스려야 될 존재의 모습이 그 영광을 잃게 된 모습이 아담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쓰며 인생을 삽니다. 살아온 그 인생의 철학이 그들의 포도나무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무리 열정과 열심을 내고 살아도 가라지와 엉겁을 얻은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내 자신을 아무리 의롭게 해도 내가 얻는 건 가라지와 엉겁일 뿐이다. 내 영혼 속에 나를 쉬지 못하게 하고 안식지 못하게 하고 평안도 주지 못하는 가라지와 엉겁일 뿐이다. 나의 올바름으로 세상을 보는 동시에 남을 정죄하고 그 정죄하는 그 정죄가 나를 더욱더 괴롭게 하고 나를 고통 속에 하고 내 영혼을 황폐케 하고 내 영혼으로 그들로 정죄함으로 사랑이 없는 자로 사랑이 식어진 자로 무정하고 냉정한 자로 차가운 어른 삶으로 만드는 가라지와 엉겁힌 것을 사도 바울은 발견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람이 아닌 사도 바울은 그 진정하지 않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내 삶 자체가 허상이고
나 자체가 허상이다. 참 포도나만이 진실이고 참 포도나만이 실상이다. 그러므로 나의 시작은 거짓된 이 삶이 나의 시작이고 이 거짓된 삶이 나의 마침이 아니라 구원의 예수가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삶의 시작이요 내 주 예수가 나의 삶의 마침이 되어야 된다. 진실은 바로 태초입니다. 그 태초를 발견한 그리스도 영광의 빛을 바친 사도 바울은 껍데기에 불과한 자신의 자아를 하나님으로 만든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진정한 빛비침을 통해서 거짓된 것을 분별하고 나는 예수로 시작됐는데 태초로 시작됐는데 태초가 아닌 것으로 되어 있는 이것을 발견하고 이 헛되고 헛된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의 시작인 주님을 자신 안에 존귀되게 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바로 자아를 파쇄하는 자요 예수의 영광을 빼앗는 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요 자신의 하늘에 자신의 보좌에 주 예수의 영광의 자리를 내어놓는 자들이다. 예수 나오죠. 감사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입고 왔어요.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를 입고 왔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욕심을 낼 수밖에 없고 탐욕을 낼 수밖에 없고 자신의 위기를 위해서 쫓아 살아야 될 모습을 입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습이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은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모습이 자신의 모습인 걸 알기 때문에 그 가짜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그러므로 부활케 할 수 없는 영원히 살게 할 수 없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지 못할 그 죄악을 짊어진 예수님은 그것을 십자에 못 박고 부활합니다. 썩게 하고 죽게 할 무덤 속에 들어가 영원한 심판을 받게 할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할 그 존재를 십자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리고 진정한 자신의 삶을 존귀되게 하여 부활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달았기에 사도 바울 또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나 또한 부활에 이르라는 예수 나오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활에 이르려 하려고 그랬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은 거예요. 자신도 그것을 십자가 못 박은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님의 포기의 손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본능을 이 땅에 있는 종형체를 부인하고 포기하고 그 죄를 십자가 못 박음으로 그 범죄에서 십자가 못 박음으로 자신의 영혼을 부활케 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나 또한 부활에 이르라노니 나 자신을 하나님 되게 한 나 자신의 삶을 위한 존재가 되게 한 이 자아를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영원한 모습을 영원한 생명을 그 영원한 영광을 소멸케 했던 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도로 찾을 수 있도록 자신 안에 자신의 시작인 근원인 바로 원천인 주님을 자신 몸에서 존귀되게 합니다. 태초인 진정한 삶을 자기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처음 것을 죽이기 시작하고 진정한 근원이 되신 예수님을 자신 안에 존귀되게 하여 자신 또한 참 포도나무가 될 수 있도록 나마다 죽으며 예수를 얻으며 예수를 존귀되게 하는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이 입체 가운데 사는 것은 사도 바울이 아닌 내가 아닌 내 안에 사는 자는 그리스도라. 이제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성령 받았어 성령이 있어 이 말을 고백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진실을 고백한 것처럼 진짜 그 주님이 자신 안에 살고 자신 안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 안에 주 예수를 존귀되게 하는 바람에 자신은 참 포도나무처럼 변한 거예요. 참 포도나무처럼 변한 것을 네 안에 주 예수의 나타남을 기다리라. 네 눈에 가졌던 수건이 벗겨지면 거울을 보는 것처럼 네가 주 예수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사도 바울은 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화하게 될 것,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된대요. 어떻게?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와 같은 형상을 화할 것이고 같은 형상을 화한 우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이룰 것이니 이는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에 우리의 장래가 나타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알게 될 거래요. 사도 바울은 같은 형상을 화할 것도 얘기하고 자기가 주와 같은 줄을 알 것이래요.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에서 같은 자가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 된다? 하나님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자신이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녀가 되는 신들이에요. 우리가 주 예수와 같은 형상을 하여 우리가 주 예수와 같은 일하게 된다면 이걸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자신 된 거죠. 우리 내면에 우리는 그분의 보좌를 위해서 그 보좌를 우리 안에 내어준 겁니다. 전능하신 만이 우리를 통치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의 시작은 주님이요. 나의 행함도 주님이요. 나의 행함의 끝도 주님이요. 전능하시니까 통치하셔다. 이 구속을 받은 자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구속받은 자예요. 이제 하나님의 법신 그 은혜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사는 자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나의 죽을 몸도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라. 그리고 그 모습을 다른 영적 모습으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난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나님이 우리 자신됨으로 우리가 주 예수와 같은 형상을 화하여 주 예수와 같은 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으로 말하고 그분으로 행할 수 있는 거고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인품으로 그분의 빛으로 행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내가 너의 영영한 빛이 되리라. 내가 네 영광이 되리라. 내가 네 생명이 되리라. 네 영원함이 되리라. 내가 네 이름이 되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자신을 내어주는 그 주님을 여러분들은 영접하고 그 주님 자신이 우리 자신 되도록 우리 자신 안에 나타나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안에 나타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상급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으로 살아갈 그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연합되어 한 몸을 이루고 나니 우리가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보니 그 하나님의 가지라. 영광!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접붙여 있지 않으면 어떠한 열매도 어떠한 것도 절실치 못하고 오히려 밖에 버려져 삶한테 짓밟히고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 없는 삶 자체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치입니다. 그리고 여기 갔다 하고 절로 가고 저기 갔다 하고 절로 가고 저 사람들이 좋다고 절로 가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딴 데 옮기고 그 삶을 살다가 사람은 사람들한테 치이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무혹받고 상한받고 배신당하고 가족한테도 친구한테도 지인한테도 사람들한테도 상처받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그 밖에 버림받아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짓밟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확고한 삶이 없고 확고한 믿음이 없고 확고한 경험이 없는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자체가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짓밟히는 우리의 삶을 보세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께 접붙여 있는지 붙어있지 않는 걸 깨달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 있는 자는 짓밟히지 않습니다. 짓밟힐 영혼은 십자가 못 박아버린다. 남들은 해할지라도 주님이 주는 평안 속에서 주님이 주는 평강 속에서 주님이 주는 기쁨 속에서 그들은 진리를 따라 행합니다. 겉모습은 후패하고 겉모습은 고난받고 겉모습은 거꾸로 당하고 겉모습은 핍박을 당하고 겉모습은 사람들이 조롱받으나 내 영혼은 한량 없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 속에 있다는 거야. 왜? 성령의 열매를 쫓아 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배반당하고 배신당하고 모욕과 멸시를 받아도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그 마음에 어떠한 냉정함도 돌지 않고 무정함도 돌지 않고 살인자가 왔다 갔다 하고 짐승들도 뛰어다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내면 속엔 사나운 짐승은 온데간데 없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할 어린 양만 내면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바로 그 영혼은 그 양이 풀 뜯어먹고 초원에 있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속에서 풋도는 어린 양의 잔잔한 모습만 자신 내면 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 내면 속에 그 어린 양 외에는 여러분 내면 속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내면의 진짜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고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 짓밟히며 만물의 짓기가 될지라도 아무도 빼앗지 못할 평안과 기쁨과 사랑이 그 내면 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없는 자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짓밟히고 그 마지막은 불사람입니다.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 그 영원히 영원한 형벌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제약의 몸이 되어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께 접붙여 있는 자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짓밟혀도 그들로 인해서 자신의 영혼을 범죄하는 자로 또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아요. 더럽히게 될 죄를 섬기는 육체를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며 그러한 악한 상황 속에서도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그러한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도 그러한 끔찍함 속에서도 거룩한 길, 그 진리를 따라갔던 내 주 예수만 내 안에 존귀 되게 합니다. 아멘! 예수 나오죠! 이게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써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짜 사람이다. 나는 태초의 말씀이다. 난 진정한 포도나무다. 너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있는 자다. 그러므로 네 모습 또한 뿌린대로 얻을 수밖에 없는 진리로 시작된 진리의 모습이다. 근데 그 진리의 모습인 너의 모습이 다른 나무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주님은 편합니다. 이게 바로 2절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포도나무 같은 예수님 모습을 지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수님 같은 포도나무의 모습이지만 포도나무에 진리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진리를 따라 행치 않고 보물조차 행하지 않는 것은 뿌리가 나무를 보존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 자신의 삶의 영위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붙들고 여러분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여러분 자신을 뛰어남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접붙여 있지 않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들은 주님 없이 살 수 있는 자예요. 내가 다 할 테니 주님은 내게 내가 다 할 수 있도록 내 원함이 이룰 수 있도록 내 뜻이 이룰 수 있도록 나의 바람이 이룰 수 있도록 복만 부어주십시오. 이거예요. 이들이 바로 육체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자는 자신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 위해서 그냥 날마다 그 뜻을 이룰 내 주 예수만 자신 안에 존귀되게 하는 복을 원하는 자들이 그들은 예수 없이 살지 못하고 예수 없이는 한 발자국도 떼지 않는 자예요. 그리고 예수 없이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예수 없이 움직이는 삶 자체가 어떠한 삶인 걸 세상을 통해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확 튀어납니다. 세상은 세상 삶 속에서 영위하려고 세상에서 찾고 있지만 이들은 모든 자신의 삶의 영위를 위해서 하나님에게서만 찾아요. 그 차이예요. 그리고 영적이지 않은 백성, 육체적 백성은 자기의 뜻과 자기의 원함이 이루어지는 길만 선택하여 그 뜻과 그 원함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의 목표와 목적을 위하여 사람들을 대동시키고 그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뜻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하여 이루는 자입니다. 이들은 진리를 이루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여 세상에서 훌륭한 자로 세워진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성공한 자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복받은 자다 이러는 거예요. 사람은 다 거기에 현혹되어 그러한 모습에 속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람의 뜻으로 난 자예요.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를 볼 겁니다. 이제 거짓 포도나무와 진짜 포도나무를 분별해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은 이 2절로 표현합니다. 인자 포도나무가 저 사람이 모든 나무보다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 산림 중에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자신들이 맺은 열매는 무엇이냐고 표현합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그 사람을 유대인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왜 이러한 포도나무로 표현했을까요? 복음을 갖고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자예요. 그 진리의 씨앗을 뿌릴 자고 그것을 심고 그것을 자라게 해요. 그 풍성한 수확을 거둘 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씨앗은 우리 땅에 뿌려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를 수확합니다. 그 말씀, 그 진리로, 그 생명으로, 그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그 말씀의 구원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면서 주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뿌렸던 씨앗이 헛되이 되지 않고 그 땅에서 자라서 나타나서 그 영혼을 사로잡아 그 영혼을 새롭게 하여 그 영혼으로 새롭게 한 그 진리의 말씀, 그 생명 말씀으로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하나님이 그 영혼을 수확합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수확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수확한 열매입니다. 이제 그가 주와 같은 일을 합니다. 그 씨를 모든 땅, 모든 영혼, 모든 밭에 뿌리네. 그러면 인자의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산림 중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결국은 포도나무나 그 씨앗을 뿌려서 그 은혜 아래 있는 자도 마찬가지로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게 없는 거예요. 다른 산림보다. 그러면서 3절로 말합니다.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생명을 쫓아 행하게 할 못도 만들어. 성문 따라 해. 이 말씀을 따라 살아. 이 법을 따라 살아. 이 사람은 이 법을 금방 잊어버려요. 기억도 안 해요. 그리고 오히려 재짓게 할 것은 기억합니다. 그러면 네 상태가 이 복음을 전한 이 복음대로 살게 할 복음의 그릇을 되도록 하게 할 못도 하나 못 만들 네 모습이니라. 그러면 너는 아무것도 제조할 수 없는 자의 모습이 돼. 네가 복음을 전하나 너는 아무것도 제조할 수 없는 복음을 전하는 자래요. 지금 그 모습을 얘기한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복음의 전도자로서 진리의 종으로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인데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산다는 포도나무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네 모습 중에 세상 사람보다 네가 나은 게 무엇이냐? 세상 사람도 지나간 사람한테 베풀어주고 마음을 쓰는데 너한테 그런 마음을 내가 보지 못해놓으라. 신을 믿는 네가 신을 믿지 않는 것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네 인품과 성품을 살펴볼 쩌다. 아무리 생명의 말씀을 내어주어도 하나 거쳐지지가 않아. 이 생명을 주면 이 생명을 담을 그릇이 돼야 되는데 이 생명을 담을 그릇 하나 되게 할 못도 하나 못 만드는 게 바로 네 모습이라는 게 이 표현입니다. 그 나무를 가지고 나보다 낫지 못한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아멘! 주님의 생명을 부어주고 성령을 부어주면 이런 담을 그릇이 돼야 돼요. 그런 그릇되게 할 못도 못 박는 상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성도입니다. 주의 종이 이 성도한테 성령, 복음, 생명 말씀을 부어주려고 합니다. 생명을 부어주면 성도는 그 생명을 담을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그 자세를 취하자는 건 뭐예요? 그릇을 걸 못도 만든다는 거예요. 성도가, 형제가 그 은혜를 받을 그릇되게 할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할 대상이 되고 그 은혜 받을 자가 되게끔 해야 되는데 그 은혜 받을 자가 되기도 못하는 것이 바로 그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도 없는 너는 네 배만 부르고 네 이익만 쫓는 자지 그 영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고 나면 그 부는 그 은혜를 받을 그릇이 되게 해야 될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 그릇이 되게 할 그 못도 만들 수 없다는가 그들이 아버지 은혜를 받을 수 있게끔 네가 복음을 전도할 자가 되는데 너는 그것도 못한 나무라. 오히려 불에 던질 하목이 될 뿐이라. 그러한 네 모습은 불에 던질 하목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 태웠으면 제주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고린도전서 읽어줬죠? 여러분이 전파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파하거나
예수의 뒤를 따르지 않고 다른 것을 세운다면, 여러분 자신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지지 않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공중이 나타나 그를 불태운다 그랬어요. 그러면 거의 다 여러분들의 의로움은 그분의 의로운 불에 다 타버릴 겁니다. 오히려 불순물에 은과 금이 될 거예요. 금으로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런 의로운 행실들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은은 변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은은 배신과 사람 영혼 마음에 자기 위익 때문에 배반하거나 배신하거나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진정한 은은 겸손하고 온유합니다. 그 공력을 시험할 거래요. 그 공력이 불타면 남아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처음과 끝을 다 살라버릴 상태의 모습이래요. 이러한 나무는 불에 던질 한목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그대 삶 전체를 사르고 그 가운데 태웠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 영혼을 다 태울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면, 그 가운데 태워졌으면 제주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여기 표현되네요. 온전할 때에도 그 사람이 남보다 뛰어나고 남보다 경건하고 남보다 의롭고 덕을 행한 온전한 존재일지라도 아무 제조에 합당치 않았거늘. 그 사람이 온전하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공격할 만한 덕의 행실을 지었다 해도 내가 그 모습을 갖고 제조하지 못했다, 어느 영혼도 일으키지 못했다, 그 존재의 모습으로 어느 영혼도 살리지 못하고 어느 영혼의 죄도 사하지 못했다. 근데 그들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치 않았거늘 하며 불에 사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했느냐. 아멘. 받아라, 받아라. 지금 이 15장은 이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은 사람들의 본질이 사마리아의 영상태, 소돔의 영상태, 가나안의 영상태, 형, 동생, 그들의 영적 상태를 형의 영적 상태, 아우의 영적 상태, 딸의 영적 상태, 엄마의 영적 상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상태가 그러한 영상태지 진정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상태가 아니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16장은 거리하고 15장은 여러분 자신이 아무도 제조할 수 있는, 어느 누구도 영의 길을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할, 빛을 쫓을, 그체로부터 나오게 할 그 무엇도 그 인생을 위해서 제조할 수 있는 게 당신 몸에 아무것도 없고, 아멘.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제조하지 못할 자의 모습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그들의 모습은 검게 탄 그슬린 모습인데 어찌 그 모습으로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수풀 가운데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화목이 되게 한 것 같이 공력이 오면 여러분들의 공력을 시험하고 그 공력이 불타면 너희는 불 가운데 구원받은 자 같이 되게 될 거래요. 여러분들은 그 불에 태울 나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수풀 가운데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화목이 되게 한대요. 그래서 현재 제약으로 만연한 이스라엘 보세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신성한 불, 불같은 말씀에 자신을 태워야 될 이런 화목나무가 된 상태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이 불같은 말씀은 우리 땅에 떨어지고 우리 몸을 다 태울 거고, 우리 몸을 다 태울 때 우리 몸은 그 불같은 말씀에 해를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해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번제 드리며 견디는 자는 그 불 가운데 구원 얻으리라. 이렇게 이러한 영적 시대가 오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불에 던질 화목나무가 되게 할 것이다. 그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화목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거민도 그같이 할 것이다. 예루살렘 거민은 뭐예요? 하나님의 몸된 성전된 너희를 다 그렇게 되게 할 것이다. 예루살렘의 거민은 하나님의 몸된 성전들이에요. 예루살렘의 거민은 뭐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몸된 성전될 그 예루살렘의 거민들, 믿는 자들입니다. 이 믿는 자들을 이 비와 같이 되게 하리라. 아멘. 이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대적한 즉 여러분들의 그릇된 모든 행실을 주님은 대적할 거래요. 이 생명의 말씀은, 이 거룩한 말씀은 거룩하지 못한 모든 모습을 대적한 즉 하나님이 거룩한 즉 너희가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주님은 다 책망할 거래요. 그 책망을 받은 자가 지혜로운 자래요. 하나님의 책망은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하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대적한 즉 너를 죄 가운데 살다 죄 가운데 죽게 할 네 원치 않는 죄를 저지게 한 네 내면에 있는 모든 것을 대적한 즉 그들이 그 불 가운데 나와도 그 불이 그들을 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영들이 들고 일어나면 주님이 불이 그를 대적하여 살라버리고 여러분 온몸은 그 불같은 말씀에 살라지는 여러분 내면 속에 있는 악들이 여러분 속에 있는 제악들이 반발하고 들고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몸이 직접 경험합니다. 그때 너희가 이 일을 행한 자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러한 역사가 이 세상에 일어날 거래요. 믿는 자들한테. 그때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15장은 이 8절로 끝마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상이 그릇되어 제가 이끌러가 항무해지는 걸 볼 거래요. 내가 그 땅을 항무차리니 이는 그들의 범법함이라. 나의 뜻을 쓰지 않고 나의 복무조차 행하지 않는 그들은 범법한 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범법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을 쫓아 그릇된 길로 갔고 또 세상을 지향하고 하늘을 지향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지향하고 세상에 자기의 목적과 뜻과 자기의 원함을 이루고자 했던 너희는 범법한 자가 되었고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우상 숭배자가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 땅을 항목해 하였나니.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보세요. 주를 믿으면서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고 마음은 항상 공포와 두려움이 있고 자식에 대한 음란 근심이 있고 자식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마음의 평안도 없고 쉴틈이 없고 항상 삶에 찌든 모습의 삶 모습이고 상한 마음뿐이 남아있는 게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는 항무한 자가 되게 하나님 하신 겁니다. 감옥에 던져질 난무한 되는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 땅을 항무케 하니 이는 그들이 범법합니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받으자 받으자. 아멘. 이 말씀은 다 주님 행하실 일이고 이 말씀은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어제랑 오늘과 동일한 거예요. 이 모습에 우리의 그릇된 모습이 보인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그릇됨과 우리의 잘못됨이 우리의 범법함이 우리의 우상 숭배가 들통났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들통난 모든 죄악으로부터 하나님께 걸림받은 모든 죄로부터 우린 돌이켜 진정한 복음 우리를 새롭게 할 거룩하게 할 온전케 할 생명의 빛을 얻게 할 그 진리의 말씀을 쫓게 할 그 본원으로 그 말씀으로 우린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돌아와라. 주님 영광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우리가 불 가운데 구원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을 주님이 다 태우고 있어요. 우리 자신들은 번제단에 올려진 번제물에 불과합니다. 이 불은 모든 걸 태울 거예요. 오직 여러분 내면 속에 예수만 남도록. 할렐루야! 이 불이 온전히 태울 수 있는 번제단의 불이 되고 우린 그 번제단에 올려질 번제물이 되고 그 불에 우리를 끝까지 맡기게 되면 우린 사도바울처럼 고백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번제단의 불에 올려지는 번제물 된 우리는
우린 우리 삶 자체가 번제물이 되어 이제 그 불은 우리 삶을 다 태울 것이고 다 태우고 나면 그 불은 뭐만 남게 하는지 아세요? 정금만 남게 합니다. 그때가 바로 번제물이 고백하는 날 내 주 예수만 존귀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가 아버지의 친백성으로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우리 모두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찌 아버지의 뜻을 이루겠나이까.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룰 예수만 우리 안에 존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이다.